선사들이 그러니까 자꾸 컵 들어 보이고 이거 들어 이게 뭐로 보이냐. 이게 여러분 밖에 있는 팬으로 보이면 불교적으로 법집에 빠진 상태예요. 꿈을 꾸고 있는 상태라고요. 꿈을 깬 상태가 아니라 꿈속에서 뭔가를 무서운 걸 보고 무서워하고 있는 상태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꿈을 깬다는 건요. 이게 내 마음 작용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로 깨어나신 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거기서 이게 둘로 보이나요? 몰라 하고 보시는데. 우주 전체가 둘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다내 마음이에요, 그냥. 중심을 딱 잡고 계시면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럼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중심만 딱 잡고 계시면, 깨어 계시면, 깨어서 판단하지 않고 생각, 감정, 오감을 일어나는 대로 접하시면 당연하게 파냐바라밀이 작동을 해요. 오는 본래 공하구나 하는 걸 아. 색이 공이요. 이 여기 여러분이 보이시는 색이 공성 참나요. 참나가 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거를 둘이 아니구나 하는 게 보이셔요. 진짜 둘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게 몰라를 하시면 돼요. 눈앞에 뭐 하나 물건 놔두고 해보세요. 저거랑 나랑 지금은 둘이죠. 둘 아니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법공이 이해가 돼요. 경전들이 이해가 돼요. 불교 경전 쉽게 이해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고 나면 경전들이 다 재밌어요. 아무리 어려운 얘기도 다 이런 이 얘기밖에 없어요. 600권 반야경이 다이 얘기밖에 안 해요. 금강경도 이 얘기밖에 안 해요. 팬이 아니게 되면 그래서 팬이 되느니라. 이런 이상한 논리를 금강경 계속하죠. 수보리야, 이 팬은 있냐? 아닙니다. 팬은 없습니다. 그래서 팬이 있습니다. 이러고 끝나요. 대답 계속 이따위 대화만 계속하는 거예요. 뭘까요? 이 팬이 있다고만 알면 땡이에요. 이건 범부 중생의 사고방식, 법집에 빠진. 팬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팬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실체를 아는 사람은 팬도 잘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잘못 이해한 사람. 팬 대신에 중생이 있다고 하죠. 그럼 보살이, 중생이, 나와 중생이, 아, 그쵸. 아상 중생상이죠. 나와 중생이, 아상 중생상이 생겨요.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돕는다고 하면은 힘들죠. 이게 중생의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보살은 중생상이 없기 때문에 중생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는 거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금강경은 계속 보시하라고 하고 구제하라고 해요. 그런데 중생은 없다는 걸 알고 하라 그래요. 요 말을 이해 못 하신다니까요. 중생을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 구제하고 있으면 보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나의 작용, 나의 또 다른 모습으로 알고 구제하고 계셔야 돼요. 내 마음이라고 알고 구제하고 계셔야 돼요.